버스를 버리고 그래서 이제 보험당해가 버스를 풀이고 이라고 내려가 열차마다가 열차마다가 정말 그 사람들이 옛날에 부사들이니까 이러지. 그래. 그래. 야, 280년대. 원련정 이거 아닙니까? 요거래, 요거래. 올라갔다가, 원련정 둘러보고, 이런 데로. 엑스터가 계시면 됩니다. 이분은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인데, 아, 예. 여기 자주 오세요. 자. 오, 카메라 좋소. 여기요. 줄여야 되겠네. 일주일 전에 만났거든요. 금수장 음악회에서 네. 만나고. 맞아요. 자, 여기는 우련대입니다. 우련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세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학산에서 내려와서 자청룡에 해당하는 명당입니다. 수세상으로 볼 때는 대구 비술산에서 바른 한 물이 북쪽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고, 가지산 신불산에서 바른 한 물이 동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두 강 사이에 음강에서 바른 한 물이 또 사익강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추하산에서 바른 한 물이 한 줄기는 정자 남쪽을 흐르고 있고, 또 한 줄기는 북쪽 계곡을 흐르러 내려와서 여기가 오통수가 되는 겁니다. 다섯 개 물이 여기서 만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게 원래는 우리 소유가 된 겁니다. 전필제 김종직 씨를 보면은 그때 1476년 선사 분사 시절에 시를 지어놓은 게 있어요. 월영사 애태에서 논일다 하는 시입니다. 그 시가. 그 시에 중략하고 중간 부분부터 이야기하면은 동판호인 여기 살만하고 사또님 허락을 안 하시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바로 구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규지가 이마 사또한테 허락받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고 난 뒤에 허락을 못 받으니 자기가 서럽다고 표현해 놓은 게 늙은 말 추어 떨며 운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고 마지막 구절에
나를 위한 마정경이 될리 누구냐 했거든요. 마정경은 누구냐 하면은 소동파 소식의 친구입니다. 이 소동파 소식의 친구 마정경이는 소동파를 위해서 시를 하도 잘 지으니까 자기 친구가 황제한테 이 시를 줍니다. 줘가지고 내 친구가 이렇게 시를 잘 지으니까 이 사람한테 구기질 좀 풀어 해줘가지고 시만 짓고 먹고 살게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임금이 오케이 했던 겁니다. 땅을 10만 평을 풀어야 돼. 그래서 자기는 농사 짓지도 않고 바로 임대를 해버립니다. 임대를 하고 자기는 한평생을 술만 마시고 시만 짓고 삽니다. 중국의 3대 시인이 한 분이죠. 그죠? 그만큼 시를 잘 짓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시는 보면 좀 비유법이 많은데 중국 시는 안 그래요. 여기도 적벽부라는 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다 붙이거든요. 붙이는데 보면 서동파 소식의 시는 아주 진솔해요. 보면 시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인들도 좀 그리 닮아갔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싶고 그 뒤에 김효사와 전에 사림정치를 하려고 할아버지 친구가 바로 정암 조광조 선생 할아버지 친구입니다. 기재 신강한 자제 김정구 충제 건벌 전부 할아버지 친구입니다. 빵빵한 집 자제들인데 그때 당시에 군부 세력 바로 지족당 남군 바로 심정 뭐 이런 사람들이 유자강 이런 사람들이 임금을 허수아비로 보고 지금 멋대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참 새롭죠. 그죠? 뭐 자기가 임금 되려고도 안 했는데 반정을 하다가 바로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중종이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결제 권한이 없어요. 신하들이 영의정, 좌의정, 의정 저가 저 마음대로 해봅니다. 옛날에 황포 정치 많이 들어봤죠? 그건 단종 때 이야기입니다. 단종 때는 낙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 노란 색깔로 점 딱 찍으면 그게 바로 임금이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인입니다, 바로. 요즘 말로. 그런데, 이거는 종종 그 정도도 안 돼요. 저거 멋대로 해놔놓고, 임금한테 그냥 받아줍니다. 받아주면 그게 끝이에요. 단종은 그래도, 직계손을 이루니까 그 정도라도 했습니다. 예,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멋대로 하니까, 정암 조광조가 우리 사림들이 사림정치를 한번 해보자. 올바른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요. 그건 우리 할아버지도, 군부 세력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합류를 했는데도 정암 조광조가 방법만 했어요. 너무 앞을 가려고 그럽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안 된다. 그러면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 백성이 도탄에 빠질 바에 말라고 이거 정권을 바꾸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정권 바꾸는 거 아니다 이거. 백성들이 편안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암조광조 말로 안 났습니다. 전부 다 정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부 다 목 다 잘라버리고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라.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안 한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임금한테 사직 상소를 올리니 임금이 그때 임금 총종 임금은 할아버지 총소는 8천입니다. 복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 하사하신 겁니다. 주화산 동쪽 그 다음에 산성상 저 서쪽 강물 벌판 다 하사하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돈 되는 거는 강물입니다. 강물. 그때 당시에 왜 강물이 돈 되느냐? 강물은 바로 교통 수단의 요충지입니다. 해상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해봤죠. 제일 돈 됩니다. 돈 되고 그 다음에 벌판입니다. 벌판은 저게 동률림이라 해서 동쪽에 있는 밤밭입니다. 그래서 저게 확률 만석이 생산되는 확률도 많죠. 제일 보내는 겁니다. 요거 다음에 저기죠. 그래서 여기는 왕제가 날 자리라서 옛날에는 산은 묘지와 땔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은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정자를 지을 때는 이 집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탑대만 쌓고 담장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바로 자리 깔고 놀았어요. 옛날 정자는 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뭐 풍속도 보면은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가 제일 유명하죠. 그죠? 보면은 전부 다 물가에
자리 깔고 거기다 실험하고 뭐 그네 타고 그건 그림이 많았어요. 어, 어, 선비들은 바위 위에서 긁어앉았어. 긁어앉아가 술 마시고 뭐 자구치고 많이 그랬다고. 그게 정자입니다. 옛날에는 그 정자는 무대 정당사를 했어요. 다섯 가지 격조가 있어요. 격조가 가장 높은 게 루입니다. 루. 우리 부산에 있는 태종대, 해운대 두 번째입니다. 대. 그 다음에 정, 당, 사. 열에 다 다섯 가지입니다. 무대 정당사. 그래, 루들은 거의 다가 관처에서 피로를 했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영남루는 일본의 통신사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한 정자가 바로 저 영남루입니다. 우리 평양의 보백루하고 영남루 두 개는 전부 외교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들은 뭐 다들 뭐 그 지방에서 필요해서 관청의 결과를 제하겠지만 특히나 요 영남루하고 영남루. 그래서 영남 제1루라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 그 때문에 나온 겁니다. 평양 기생하는 이야기도 그 바로 예, 중국 명나라 사신들 접대하려고 이쁜 생각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항구 도시입니다. 미라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오야쿠호교 미라이 제일 먼저 탄생이 되었고 예, 이 해상 교통이 발달 안 하면요 분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영남에 가면 편액이 어떻게 달려있나 남쪽에 대바도에 달려있거든요. 북쪽에 있는 건 편액이 아닙니다. 그건 현동입니다. 네, 편액이라 하는 그 집을 대표하는 것이 편액입니다. 남쪽 대바도에 주사체로 가지고 성파 하동주의 글씨가 딱 있거든요. 아주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토관 신호. 옛날에 상호동은 반발치입니다. 옛날 그 그림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금시당 12경도라고 이런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문화재 지정돼가지고 이제 보면 확률 만석이 생산됐답니다. 거기도 밤이 밤이 마시죠. 임금한테 진상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걸 토대로 보는 것이 맞지 지금은 토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라는 거는 문화재라는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게 문화재지 뭐 요즘 뭐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게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가치 있는 물건을 길이 보존하려고 문화재 지정하는 거지 뭐 어디 아무거나 문화재 지정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그렇고 여기에는 그래서 임금이 하사했어.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저희 19대 조부님이 한나 제주도 우리나라에 바로 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꽃밭이 오린 집 하사받았어요. 우리 집은 전부 학자 지방이기 때문에 동국증 안 하고 삽니다. 아직까지도 임금이 보내준 그 하사품 때문에 여기 전부 전토들이 우리 겁니다. 우리 거 하나도 안 팔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복받은 게 아니고 개인의 책임이 무겁죠. 실제적으로 이걸 갖다 마음대로 허지부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도 아닙니다. 이 종물이라서 그만큼 그렇게 잘 보존을 하는 게 어렵다. 예예예 뭐 팔자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전체가 이 일대가 전부 올 겁니다. 저작 저작도 마찬가지고 저작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저 양녕대군 외손으로 저 세종 임금이 보내준 그 전토 남양주군 덕소리 와부 덕소리 가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 사망기가 보급만 주택 된다고 153억 이제 그 보상받은 그것만 쓰고 아직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저 집은 뭐 팔고 뭐 갈라쓰다 소리 잘 안 합니다. 우리 친정이 전준씨 양형대군 친정이요? 네. 그래, 우리는 외가입니다. 외가니까 미라이 내려와서 외손으로 가장 성공한 집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여기 정자 제실이 21개라 있습니다. 요 박신 애들 제 1성인데도 박신 애들이 꼴찌를 내려가요. 우리가 1성입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 알죠? 문송은 이규복, 망천 이고, 기우자 이행, 해제 이현적, 성호 이익, 전부 이 집. 아, 이현적도 같은. 네, 예. 네. 성담 이구한 선생 생리지서 질문이 있죠? 네. 그분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명필 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살지 그냥 뭐 두려고 사는. 나는 이런 집 보면 막 부러워 죽겠어. 서울에 우리 정동이시라 그러죠. 서울에 맞습니다. 정동이시 그지. 바로 성호 선생님 그 집이 정동에 다 몰려 살았습니다. 우리가 뭐 장동 김씨 그러죠. 김이 저 안동 김씨를 장동 김씨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서울에도 한 마을에 이렇게 집성촌이 정당이 있었죠. 네, 성씨가.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 여기 강고당입니다. 여기는 정동입니다. 가마. 아, 그 집에는 이가구나. 여기에 문 보면은, 그 용 사방으로 달려있죠. 그죠? 요거는 1866년에 내 5대 교부가 지었어요. 이게 아세요? 네, 예, 예. 그 사방으로 달린 것은 이 문은 열애가 부릴 때 뛰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그죠? 여름에가 아니고 뭐 겨울이라도 연애를 한번 버리고 싶다. 연애하면은 뚱땅뚱땅 놀러 가면은 안에는 술상을 차리고 밖에는 춤을 추고 놀이를 하고. 아, 그렇게 얘기해도 돼. 예. 사방에 문을 내는 이유. 엄마, 아빠는? 네, 네. 그래서 가운데를 술상을 안 놓고 심판 딱.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혼인 하는 사람은 춤을 추고. 그래서는 여기 비선제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자리입니다. 어? 재밌었겠어. 재밌었겠어. 오케이. 자, 아까 저게 뭐 왕소회라 그랬죠? 저. 아주 친정 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면은 너희 우리 집안은 전준민 씨 양념 배고파니까 어디를 가든 행동 조심하고 모든 지다지만. 그럼 뒤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만 기다리세요. 그분.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한 뜻만 이야기하고 우리한 뜻은 마음을 갈고 닦았어. 달처럼 빛나게 하고 연처럼 만물을 토요하는 게 우리의 뜻입니다. 자, 이제는 왕궁으로 가겠습니다. 왕궁으로 출발. 왕궁으로 여기 왕궁이 있습니다. 임금이 내려오시면 궁으로 설 집이 있습니다. 그 가지 마세요. 늦게 가세요. 아니 따라가야죠. 따라가세요. 요게 바로 나는 대구에 급제했습니다는 표시입니다. 요게 기둥이 둥근 게. 아. 어떤 거요? 기둥이 둥근 거. 아, 둥근 거요? 네, 둥근 기둥은 나는 대구에 급제했습니다는 표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사는 기둥이 처음 알았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자리는 할아버지 가묘 자리입니다. 할아버지 돌아서시가지고 그 장례 지내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최하 뭐 최소 6개월에서 3년을 걸립니다. 그래서 문성객기로 뭐 이런 배려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 네, 옛날에는 구덩이를 파고 나무 두 개를 걸치고 거기 소까지나 이런 걸 덮어서 흙을 덮어가지고 바로 가묘를 만듭니다. 옛날 집은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 가묘입니다. 그 가묘 자리. 저희 집이 인종직 집안. 천상진 씨. 제가 그 지금 차에 당손입니다. 당손이라. 여기 와서 살려고. 과학을 가르치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분이. 예, 네, 천상진 씨. 죽어서는 일선을 쓰지요. 예, 네, 천상. 그, 그분이 예, 유학의 계통은 있는데 선생이라고 몸에 양이었는데 내가 능수화도 소나무에 다 심어놨습니다. 능수화가 예쁘지? 예예 능수화 꽃이 오래가지요. 피고지니까 여기 지금 다 돌아볼 수는 없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저 이궁으로 가있죠. 그러나 내가 도산부라고 원래 사진은 요 자리가 제일 좋게 나옵니다. 아침에 딱 찍으면 끝내주게 나옵니다. 이게 저 다음 써보세요. 내가 한 장 찍어줄게. 자, 내보러 일부러 이렇게 오시는데 뭐 스톱 딱 붙이세요. 예, 사온 집어서까지 하지 말고 좀 붙이세요. 다 이거 뭐 동영상으로 나온다니까 이랬다 찍.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뒤에 앉아 보세요. 나무에 앉아 보세요. 옆에 와 보시고. 야, 요거 뭐 자연스럽게 다 찍어 놨으니까. 바람 분다니까? 우리였지. 요 문화입니다. 요게. 요게 바로 박공문양이라는데 하얗게 삼각형. 요게 바로 비아장으로 요 화단을 만들고. 비아장으로 원나무를 만들고. 문양을 꽃을 문장을 했네. 응. 꽃을. 응. 요 양이도 들었어. 많이 들었죠. 응, 들었는데 여기 왕실 박공문양이라 하는데 금시장에는 난초 여기는 국화입니다. 응, 여기 아주 귀한 문양입니다. 실제로 왕실에서나 사용하는 거니까 일반 사가인 잘 안 합니다. 그렇대. 희한한 문양이 있더라. 그러더래요. 김은근은 아시는 건가요? 이름? 상...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뭐지요? 예?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상견덕 당인가?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뭐지요? 상견당인가? 어? 거울경자. 아, 경자구나. 상견. 놀랄경자에 세금변에 놀랄경자 붙어있죠, 그죠? 옛날에 동경이라 들었습니다. 경자구나. 상경당이네. 민경이라 그러죠. 민경. 민경 맞아요. 시골에 민경이라 하는데 이 유리 거울이 아니고 동경입니다. 그래서 세금변이 갖다 붙는 겁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담이 처지가 있고 앞에 담이 없습니다. 토끼만 있습니다. 예. 네. 물에 있는 달을 잘 하늘에 있는 달과 물에 있는 달이 서로 거울을 비춘다 하나에서 상경당입니다. 그 아니, 여러분들이 할머니입니다. 옛날에는 없었을 때니까. 아니, 보니까 나무가 없어. 미랑시 게시판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상경이라 해놔놓고 나무가 가리 안 보이더라. 그래. 이거 좀 나무를 좀 빼주면 어떻겠노? 예, 맞네, 진짜. 응. 아니, 딱 여기 아까 보니까 나무 이거 창인데. 자, 자, 이제 이리 오세요. 우리가 백날 첫날 입으로 떠들어가는 안 됩니다. 그림,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요즘은 눈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그죠? 요거는 바로 금시장 은행. 내가 2019년도 올린 거. 내가 원작자. 내가 어디서 찍은 거예요? 여기 못 찍습니다. 아니, 여기가 뜻을 뗍니다. 일주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물에. 내가 사진 좀 잘 찍. 그 벼룩나무도 여기에는 뭐 8월이면은 벼룩나무 꽃이 필 때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일절이 그래. 요 나무들 뭐 있다. 마다 꽃이 와야 되겠네 그러면. 어? 7마다 와서 가야 되겠네. 사계절. 그게 제일 좋죠. 여기입니다, 바로. 우리 아까 이 모서리에서 동영상 찍고 했죠? 응, 사진 찍고 그 자리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벼룩나무도 아름답고, 응, 여기로 강쪽으로 본 사진. 자, 옆에 이 꽃들이 하나씩 번갈아가며 걸리지가 있어요. 바로, 연꽃, 벼꽃, 연꽃, 벼꽃. 여기는 달의 연못도 있고 배나무의 연못도 있다. 이런 경관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연호가 달려 있어요. 왕궁이라고. 왕이 이리 오면 궁으로 쓸 집이니까 숭정 기원후 이갑신 중추 호 구수영 위 임시우가 열아홉 자입니다. 이거는 이궁이 아예 만부칩니다. 이런 글자를. 이런 거를 연호라고 합니다. 연호. 연호를 만들었어요. 응, 연호. 연호 들었는데, 보라고. 이게 숭정은 중국 명나라 황제의 연호입니다. 우리가 식민지라고 이렇게 쓰라 그럽니다. 저거가 우월성을 가진다고 징기스칸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응. 보세요. 명나라 숭정 황제 때 명나라는 망하고, 기원 후 청나라가 일어나고 난 뒤 이갑신, 갑신년이 두 번 지난 지점 12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추, 가을의 중신, 토라는 분이 우수영 관직에 계실 때 재임시에 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연호지. 그런데 우리나라 연호를 고쳐서면 영조 33년, 1757년이 됩니다. 서기로. 약 270년 전에 지었다. 밑에 까맣게 둥글게 흐리나 왔습니다. 예? 원통으로 다 예.
엄청나게 좋은 나물 예, 구해다가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물 구해다 그런 의미거든요. 원래 이 나무는 지리산 나무를 벌목해로 왔습니다. 그 전라도 쪽 나무죠. 이 나무. 나무가 반듯하게 매끄러워 뭐 이러네. 전라도 지리산 나무를 전라도 벌목해다가 이 뗏목으로 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내 팔째 좋은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촬영하지 마세요. 방 안에. 눈이 조금 오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눈이 자주 안 오니까 이렇게 낮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 보통 불은 겨울에 되지 않습니까? 전부 부동산. 그러니까 정말 고전 이런 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전부 부동산. 자 여기서 한번 찍어볼까?